빠르고 맞아. 이건 공이 손에 붙은 게요. 두 개로 그렇지 않고선 이럴 수가 없어. 아유. 공과 내가 하나가 되니 불가능해 보이는 동작도 착착. 농구공 하나로 못하는 게 없는 거냐. 이제 농구가 모티브가 된 이제 농구 묘기 분야인데요. 농구 프리스타일이라고 그러죠. 농구 프리스타일? 네네. 농구 프리스타일은 화려한 드리블과 볼 핸들링을 하며 시합을 즐기는 길거리 농구의 한 종류. 농구의 모든 걸 보여주는 화려한 묘기 농구 되겠다. 기존의 기술에 직접 만든 기술까지 더해졌어. 선우 씨가 보여줄 수 있는 동작만 해도 무궁무진. 최고 최고 최고. 놀랄만 하죠. 아 저런 거 한 번도 못 접는데 막 아 예. 다리 사이로 막 이렇게 하고 아 진짜 존경스럽네요. 여러 묘기 중에서도 선우 씨의 제일 큰 장기는 엄청난 드리블 기술. 어떻게 저렇게 하지? 농구하면 되죠. 밥 먹고 농구하면 네? 밥 먹고 농구하면 되죠. 빼줄 수 있겠어요 근데? 아 반칙해도 돼요? 안 돼 안 돼 저도 몸이 다쳐가지고 안 돼요. 형아 만져봐 손보다 강백으로 화이팅! 과연 드리블 저왕의 공을 뺏을 수 있을까? 안 가리고 써보지만 손도 못 대는데요? 말라서 도전자. 네 아이고야 아유 구려 구려 가기가 바로 이런 것이요. 버젓이 눈앞에 있던 공이 깜짝같이 사라져버리니 상대방 입장에선 어안이 벙벙한 거야. 속았어요. 이번엔 세 명이 함께 도전. 설마 세 명이 못 이기겠어요. 눈앞에 세 명을 두자 더욱 빨라진 손놀림. 그리고 이쯤에서 나오는 필살기. 공이 없다. 오리발드리블. 모션이 연이어 성공하자 자신감이 붙은 선우 씨. 당할 만큼 당한 상대의 마지막 한풀이. 아니 그렇게도 좋은가? 아니 너무 셋이서 뺏었다고 저렇게 좋아해요.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준비했다. 진짜 선수들은 선우 씨의 드리블을 저지할 수 있을까? 프로를 꿈꾸는 고등학교 농구 선수. 드리블만큼은 자신 있다는 제야의 농구 고수. 과연 그 승자 선수를 이기긴 힘들겠죠. 일단 선수들한테 뭐 적어도 뺏기지는 않아야겠죠. 제가 프리스타일의 자존심을 지키려면 이제 드디어 시작된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대결. 일단 먼저 이선우 선수 향긴 빠른 드리블로 상대를 공략합니다. 팽팽한 신경전. 넘어버리고 다리 사이로 공 빼내긴 기술. 이제 감독님한테 혼났다. 대결 양 선수 모두 난립합니다. 다리 사이를 훌륭하다니. 네. 이건 뭔가요? 겉주기 공격.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도 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 기술이 또 나왔네요. 선수도 한참 뒤에야 상황이 파악되는 순식간에 일어난 기술. 아유 어떡해. 눈앞에서 손 한 번 못 쓰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네, 좀 깜짝 놀랐어요. 골이 없었어요. 손도 빠르고 드리블이 낮아가지고 뺏기가 힘들었어요. 선수들도 뺏을 수 없는 최고의 드리블 고수 인정. 마치 막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봤을 때 두근거리는 그런 감정까지 들 정도로 공을 보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좋아하는 상대가 생기면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라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했어. 어딜 가든 공을 튕기니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일도 부지기수. 담력을 키우기 위한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나다니는데 드리블을 하면 좀 연습도 되고 그래요. 막 재치는 느낌 막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 그렇겠네요. 네. 공과 함께 못할 일이 없다는 선우 씨. 오뎅 하나만 드세요. 먹을 때는 잠시 떨어져 있나 했더니 그새를 못 참고 돌린다. 그리고 먹을 때 딴 공 돌리면서 어묵 먹기 싫어. 신기하지? 이게 뭐가 지나? 한술 더 떠서 어묵꼬챙이로 돌리기까지. 그거 참 못하는 게 없네 그냥. 어묵 먹으면서 고개를 하고 있어요. 네. 묘기 같아요. 묘기. 뭐 재주가 있나 했더니 엄청 재주가 좋구만. 작은 공간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선우 씨의 연습장. 공과 몸이 하나가 되도록 쉼없이 연습을 한다는데 공을 올린 상태에서 옷을 벗는 고난이도 동작.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원래 공이 따라오는데. 균형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쯤은 선우 씨에겐 몸풀기.
언제 어디서든 손의 감각을 예민하게 유지하기 위해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데 잠깐의 연습에 온몸이 땀범벅. 네, 이거 잠깐만 해도 절...